DJ 큐브. 어? 웬 공룡이야? 수아준이는 어디 갔지? 여러분 안녕. 와, 수아준이 멋있는 공룡 모자를 쓰고 있네. 오늘은 무슨 놀이야? 뽀로로 친구들이 공룡 시대로 갔나 보다. 어? 여기는 어디야? 어? 뭔가 이상한데? 뽀로로, 공룡 시대인 것 같아. 공룡 시대다. 크랑크랑. 와, 나 공룡 보고 싶었는데. 어? 내 타임머신이 공룡 시대로 데려왔나 보다. 저기 엄청나게 큰 공룡이 있는데? 서준이 공룡 아니야? 얘들아, 안녕. 서준아, 반가워. 우리가 공룡 시대가 처음이거든. 서준이가 우리한테 공룡 좀 가르쳐 줄 수 있어? 응. 그래, 고마워. 와, 저기 있는 큰 공룡들부터 소개시켜줘. 서준아, 저 공룡 이름이 뭐야? 트리케라톱스야. 와, 트리케라톱스구나. 아니, 저 입이 길쭉한 공룡은 이름이 뭐야? 벨로케라토르야. 어? 저 공룡은 머리에 긴 관이 있네? 이름이 뭐야? 파라사우룰로포스야. 아, 그렇구나. 어휴, 저게 등에 뭐가 저렇게 나 있어? 저 공룡 이름이 뭐니? 스테고사우루스야. 스테고사우루스 들어본 것 같다. 크랑크랑. 오, 저건 뭐야? 왜 이렇게 무서워? 티라노사우루스. 어, 공룡의 제왕 티라노사우루스구나. 와, 이 공룡은 이름이 뭐야? 아, 테리시노사우루스. 와, 그렇구나. 공룡들이 엄청나게 크구나. 서준아, 저 공룡이 뭐야? 프테라노돈이야. 와, 프테라노돈을 우리가 스티커로 만들어버리자. 우와, 스티커가 됐네. 프테라노돈을 스티커로 만들었어. 그래, 그 스티커를 다른 곳에다 한번 붙여주자. 프테라노돈은 친구. 어, 하늘에 또 다른 프테라노돈과 친구가 됐네. 서준아, 이 친구는 누구야? 브라키오사우루스야. 브라키오사우루스네. 자, 우리 브라키오사우루스도 스티커로 만들자. 납작하게 눌러줘. 우와, 브라키오사우루스가 스티커가 됐네. 브라키오... 더 커졌다. 더 커졌다. 브라키오사우루스는 어디로 가면 좋을까? 거기에 있는 거야. 와, 이 친구는 쟤 봐도 알겠다. 스테고사우루스지? 네. 스테고사우루스. 어떻게 알아? 서준이가 아까 얘기한 게 기억났어. 스테고사우루스도 스티커로 변해라. 우와, 또 스티커가 됐네. 스테고사우루스는 어디에 붙여주면 좋을까? 와, 스테고사우루스 친구들이 이미 있네. 진짜 똑같다. 그렇지. 이 친구는 이름이 뭐야? 트리케라톱스야. 트리케라톱스. 트리케라톱스도 스티커로 변신해라. 얘는 뿔이 많아서 너무 아파. 뿔이 많아서 손이 아파? 야, 됐다. 스테고사우루스는 어디다 붙일까? 스티커. 아, 트리케라톱스. 트리케라톱스는 어디에 붙일까? 붙일 데가 없네. 없어? 그럼 풀 먹으라고. 그래, 초식 공룡인가 봐. 그래서 풀 있는 데다 붙여줬구나. 네. 어, 이 공룡 이름이 뭐였었지? 제빠가 까먹었네. 파라사우루스야. 아, 그렇구나. 이 친구도 스티커로 변신해줘. 됐어? 네. 야, 아, 됐다. 그 친구는 어디다 붙여줄까? 친구가 없으니까 어디다 붙여줄까? 서준아. 응? 이 공룡은 무섭게 생겼네. 티라노사우루스. 그러네. 공룡의 제왕 티라노사우루스네. 티라노사우루스도 스티커로 바뀔 수 있을까? 야야. 티라노사우루스가 서준이 손바닥을 물고 있어?
아이고, 변했네. 티라노사우루스는 어디다 붙여줄까? 얘는 육식이니까 먹잇감을 찾으러 가서 얘를 먹겠다. 와, 다른 초식 공룡을 공격하는구나. 얘는 육식 공룡이니까. 맞아. 맞아요. 서준아. 네? 이 공룡은 빡치기를 할 수 있게 생겼는데? 파키케팔로사우루스. 아, 그래. 파키케팔로사우루스도 변신! 짝! 꽉꽉 눌러줘! 어우, 됐다. 파키케팔로사우루스는 어디다 붙여줄까? 됐다. 어? 서준아. 네? 이 공룡은 닭처럼 머리에 뭐가 나 있네? 뭐야, 이름이? 마약사우라. 아, 그래? 자. 꾹꾹 눌러줘! 됐다. 야, 어디다 붙여줄까? 귀여워. 어이구, 티라노사우루스한테 다들 공격당하고 있네. 이번에는 공룡 스티커가 나타나게 한번 해볼까? 네. 그래. 오, 이 공룡은 뭐야? 앙킬로사우루스야. 와, 앙킬로사우루스 붙여주세요. 자, 이제 또 다른 공룡 친구 나와라! 와, 얘는 뭐야? 엘라스모사우루스. 엘라스모사우루스는 물에서 사는 공룡이구나. 아, 물에서 사는 공룡. 도리사. 자, 그러면 우리 물에서 사는 공룡 또 한번 불러볼까? 네! 물에서 사는 공룡 나와라! 짠! 됐다. 우와, 걔는 누구야? 크로노사우루스. 와, 걔도 그러면 물에다 붙여줘야겠네. 자, 또 다른 공룡 나와라. 오, 이거 뭐야? 패티. 패티가 익룡이 됐네. 패티가 프테라노돈으로 됐다. 그러면은? 아, 떨어진다. 이야, 패티가 떨어진다. 자, 다음 공룡 또 불러볼까? 네. 카르노타우루스. 아, 이 공룡 이름이 뭐라고? 카르노타우루스. 카르노타우루스? 어디다 붙일까? 오이고, 트리케라톱스를 잡아먹으러 온 거야? 응. 자, 또 다른 공룡 나와라! 됐다. 우와, 걘 누구예요? 아르켈론. 아르켈론? 거북이 아니야? 아닌데요, 아르켈론인데요. 아, 그래? 거북이랑 똑같이 생겼네. 자, 또 다른 공룡 나와라. 아, 됐다. 어, 걔는 누구야? 유플로케팔로스야. 와, 앙킬로사우루스랑 비슷하게 생겼다. 등에 가시가 있네. 친구랑 같이. 됐다. 또 나와라, 공룡아. 됐다. 어, 그 공룡 이름은 뭐예요? 람베오사우루스야. 람베오사우루스? 걔는 초식이야, 육식이야? 초식. 초식. 또 나와라. 얍! 얍! 어? 뽀로로가. 도깨비야, 공룡이야. 뽀로로도 변신을 했네. 얘는 내가 뿔로 찌르는 거야. 우와, 뿔로 찌르는 거야. 자, 또 다른 공룡 나와라. 얍! 와, 그 친구는 이름이 뭐야? 모르겠어요. 아, 걔는 바리오닉스래. 바리오닉스. 그렇지. 바리오닉스도 어디다 갖다 놓을까? 얘는 물고기 똥대려고. 아이고, 이번엔 또 어떤 공룡이 나올까 궁금하네. 얍! 야, 오우, 그 공룡은 뭐야? 아까 전에 알려줬지? 아, 얘랑 친구구나. 벨로키랍터로. 얘는 육식이니까. 아, 조그만한데도 육식 공룡이네. 우와, 그 큰 브라키오사우루스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자, 다음 공룡 나와라. 됐다. 자, 누구예요? 파키케팔로사우루스야. 박치기 공룡 파키케팔로사우루스. 똑같은 공룡. 그렇다. 자, 다음 또 나와라. 어휴, 이게 누구야? 티라노사우루스. 루피 티라노사우루스야. 루피사우루스네. 루피사우루스 아니야.
공룡 안녕. 마지막 공룡이에요. 얍! 됐다. 어, 이번엔 두 개가 나왔네. 하나는 해리고 또 하나는 뭐야? 오비랍토르야. 아, 오비랍토르? 제빠는 처음 들어본 이름인데 서준이는 잘하네. 자, 어디다 붙여줄까? 그래. 서준아, 오늘은 뽀로로 친구들과 함께 공룡 시대를 탐험해봤는데 재밌었어요? 네! 그럼 우리 인사할까? 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아유, 무서워라.